코스를 넣어도 좋아요. 자, 등을 쭉 펴시고요. 턱을 당기시고요. 자, 혀 아래 빼고 눈을 위를 보세요. 시작. 그만하시고요. 왼, 혀를 아래를 왼쪽으로 빼시고요. 눈은 위를 보세요. 천장을 봅니다. 시작합니다. 혀를 오른쪽으로 빼고 눈을 위를 보세요. 왼쪽 위요. 시작. 이건 진짜 억울하고 화날 때 하시는 거예요. 이거는 내가 진짜 용서하려고 하고, 그래, 돕고 싶은데, 도저히 이게 어렵다. 내 마음이 어렵다 할때 하세요.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명치를 눌러요.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면 정상이고요. 이게 딱딱하면, 첫 번째, 음식을 빨리 먹었거나, 두 번째, 감정이 맺혀 있거나, 세 번째, 똥이 차 있는 거예요. 자, 눌러보세요. 뭐가 차 있나? 저는 음식인 것 같아요. 제가 하도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와서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진이 빠지거든요. 그래서 그때 좀 먹으면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여기가 막혀 있으면 변비가 와요. 그래서 수면 여기 점검이 되셨나요? 감정인지 음식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요.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혀 아래 눈 위어 한데요. 이거는 물화부터 미워하는 감정 그냥 다 버릴 수가 있어요. 머리는 진짜 믿고 가슴으로 믿으면 깨닫는 데는 3초 걸린대요. 그러면 내가 미운 사람이나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? 거짓말이에요. 여기 있어요? 거짓말 마세요. 있어요, 없어요? 있지요. 있지요. 죽일 만큼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건 행운이에요. 거진다. 에이씨,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. 그 생각을 여기에서 끊고 여기에서 끊는 거예요. 3초 안에 가능해요. 의지만 있으면. 이건 뇌과학에서 나와요. 선과 뇌의 향연에서. 그러면 나는 예뻐져요. 나는 살도 빠져요. 나는 어려져요. 난 주름도 없어져요. 난 소화도 잘 돼요. 하는 게 좋을까요? 좋을까요?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. 어렵지만 해야죠. 나를 위해서. 자, 누르시고요.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혀 아래 눈 위어 시작. 미워하는 사람을 천장에 그리고 치우세요. 다시 시작. 어우, 숨소리가 리얼리티 있어도 좋아요. 시작. 다시. 그러니까요. 시작. 다시. 시작. 이걸 하라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엄청 착한 거예요. 그래, 내가 안 미워해야지.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 미워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시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요 아래를 누르세요. 그래서 아직도 단단하다면 혀를 이제는 오른쪽으로 빼고 왼쪽 위를 보세요. 시작. 왼쪽 위에 미워하는 사람 얼굴을 그려요. 시작. 그리고 그가 또는 그녀가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. 어렵겠지만 하세요. 시작. 혀 이제 반대. 눈 미어. 시작. 이제 안 해. 시작.